자, 헬기가 자꾸 한쪽으로 갈때 수평 보정하는 방법입니다. 이 왼쪽에 엘리베이터 스틱을 밑으로 끝까지 내리고 있으면은 잠시 기다리면 자 수신기 왜 저렇게 불이 깜빡깜빡합니다.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한 걸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. 기다리고 있으면은 깜빡임이 멈추고 다시 이렇게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. 그러면은 수평 보정이 다시 된 거고요. 방금 요 수평 보정 같은 경우는 헬기가 제대로 수평인 상태에서 수평 보정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헬기가 뭐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평 보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평 보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또 땅에 제가 지금 놓고 수평 보정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땅이 수평이 아니고 많이 기울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수평 보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최대한 수평에 맞는 곳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방금 한 것처럼 다시 수평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.